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26일 일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끝났고 이제 2월 말 일요경마입니다. 오늘 일요경마도 배당이 좀 많이 터졌는데요. 많이 못 잡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초반전에 좀 잘 나갔는데 배당이 좀 없었어도 이경주는 단디 파이널 1주 2번 8번 8번 2번 뭐 복승식 1.6배짜리였는데요. 뭐 받치는 거 없이 단통으로 한방 시작을 했고요. 바로 다음 3경주가 6번 하이그랜드를 놓고 5번 골드마이티가 대길이 팔리고 2번 아라모아가 준대길이었죠. 5.4배짜리 6번 2번 6번 2번 한 방으로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7번 마이티룩이 대가리 팔리면서 쭉 빵꾸가 났었는데 뭐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까지 싹 꺾었죠. 아나짜리 문세영의 10번마 파워빅토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10번, 7번, 7번, 10번 뭐 쌍승식은 뒤집혔고요. 복승식 8배짜리 배당이 한 11배, 12배 나왔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7번, 10번 A급 승부 한 방으로 갖다 지져먹었는데 야, 그 다음에 뭐 서울 6경주 7경주에 1-3착 2-3착 막 이러고 삑사리가 나고 메인 승부에서 좀 쳐다보기도 싫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 심기일전 해가지고 내일 일요경마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7-9-10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 전에 좀 신청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월 26일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3세 안말 경주죠.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마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매니피세끼 데뷔전에 3착 직전에 4착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선행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박으름 기수, 사려니 시리즈 중에 또한 말인데요. 그래도 6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박으름 기수의 3번마, 사려니 티켓 그놈을 놓고 한방 찍어 먹길래요.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 3번만 사려니 티켓은 뭐 인정을 하고요. 후차권에서 여러 대 마필이 이리저리 팔리는데요. 자, 이 정도 편성에서 한번 사려니 말고는 들이대 볼 만하다. 여러 대 마필이 들이대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3번 사려니 티켓을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들 좀 꺾고 짭짤한 한 방짜리 일단 주력 한 방으로 불안한 인기마 같은 거 꺾을 놈 중에 뭐 하나 이 9번마 히어로킹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팔리죠.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갈것 같은데 자, 임기현이가 갈아타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발주가 좀 늦고 또 앞에 붙으면 또 한타가 부족하고 자 인기마 중에 하나 불안하게 보는 거는 9번마 히어로킨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2경주
첫 번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3번마 사려니 티켓. 자, 요 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4경주, 7경주, 9경주. 세 개가 이제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메인 승부가 좀 쫙쫙 꽂아져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300 핸디캡 본전입니다. 본전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는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상당히 승부 의지도 빵빵하고, 이번 경주 훈련도 잘하고 나오는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보시다시피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록 1번 록 임팩트부터 해가지고 12번 세인트 루카의 배당까지. 이 마필 역시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백판은 아니지만 안 팔리는데 요놈도 주의해야 될 마필이고, 1번만 록 임팩트는 승분전 맞은 놈이죠. 승분전 맞은 놈인데 1번 게이트의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담 중량도 좋고, 거기에 뭐 4번마 질주대세, 5번 로즈골드, 8번 아 7, 6번 희망챔프, 7번 런던스카이, 8번 그린실드, 뭐 외곽에 10번, 11번, 12번 다. 자, 요 중에 한 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있습니다. 얘는 축입니다. 얘는 무조건 왔어요. 요번 경주는 주력이냐 방어냐가 문제지. 얘 축은 왔다. 이런 경주에 믿는 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때려야죠. 기승기수가 열심히 직조로 갈아놓은 한 놈. 자, 서울 4경주. 자, 요거는 야물게 20장 때려가지고 20장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10장 정도로 선호 그냥 딱 때리면 그냥 상한가 한방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자신 있는 축이 자신 있는 경주가 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무조건 적중은 무조건 걸린 것 같다. 주력으로 한방 나와야죠. 주력. 주력으로 한방 나오면 상한가 한방 가는 경주입니다. 4경주 오늘 달러박스 승부로 펼쳐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자, 요거는 자신감이 좀더 만땅이기 때문에 4경주 꼭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좀꼭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갔습니다. 경주거리 1800으로 열리는 국산 4군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1800이에요. 경주거리가 1800인데, 경주거리 1800을 딱 노리는 마필이 하나 출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자, 이 2번만 럭키선이라는 마필이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만 럭키선. 자, 그런데 2번만 럭키선은, 자, 이번 경주 1800m가 첫 도전이죠. 1800m가 첫 도전인데, 장철 기수 3kg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요.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빠이 갖다 조지고 2착입니다. 물론 뭐 브리더스컵 한 번을 빼고는 6군, 5군 연승을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뭐 승분전이나 마찬가지였죠.
최적정계로 이빠이 갖다 들이댔습니다. 자, 문제는 얘가 1800 경주거리 경험이 없다는 건데요. 뛰어봐야 아는 거죠. 2번 마 럭키선이 올대가리 팔립니다. 2번 마 럭키선이 올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메인으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자, 럭키선이 경주거리 적응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800m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오는 요놈이 저는 대가리라고 보고요. 자, 2번 마 럭키선 현장에서 아마 요거를 받쳐만 갈 예정입니다. 제가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상황을 보고 자, 이번 7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럭키선은 좀 받쳐만 가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럭키선에 붙여가지고 아 달라박스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아나짜리에다가 일단 중배당 한 방을 노리고 나옵니다. 이번 말 럭키선은 뒤로 돌리고요. 받쳐만 가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뭐, 여덟 마리 단출한 출주지만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7경주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5군 1200인데요. 요번 경주는 뭐, 대가리는 있는데,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 좀 이런 건 뭐, 내용이라 그래야 돼요. 정보라 그래야 돼요. 뭐, 아무튼, 거의 백판성. 지난번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마필 한 마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금아올루어죠. 3번 마 금아올루어. 이게 5번으로 돼 있네요, 지금. 고쳐야죠. 3번. 자, 3번 금아올루어예요.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약한 상대 만났고, 안쪽으로 들어갔고, 자, 요놈은 차분하게 꽃자리 선입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3번 마 금아올루어에다가,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20배짜리 완짱이라 그랬어요. 20배. 20배짜리 완짱이라 그랬는데. 자, 일단 3번 마 금아올로를 대가리로 놓고요. 일단 두선 클래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잘해야 요런 거는 받쳐만 가는 마필이고 계속 얘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삼착입니다. 삼착 전문이죠. 이런 건 영양가가 없어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요거는 잘해야 받쳐만 가는 거고. 자, 3번 마 금아올로어를 놓고. 자,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 이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요. 조철이 노리는 요 W 마필이 원래는 이 양반께 될라 그랬는데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다른 집에 가 있습니다. 자, 요놈이 지금 이빠이랍니다. 상태가 이빠이 좋고 의지도 이빠인데 안 팔려요. 안 팔려. 한번 때려봐야죠. 그래서 3번 금아올루어를 놓고 자, 찍어먹기 한 방인데 요 아나짜리 한 방을 적어도 한 20배는 봅니다. 한 20배에서 안 팔리면 30배. 조철이 A급으로 한번 담그자 말씀을 드리면 배당판이 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9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자, 요거 한 20, 배당이 떨어져도 한 20배까지만 떨어지면 좋겠고, 20배에서 30배 사이가 적정 배당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구경주의 예측권 20장 승부 한번 보는 겁니다. 조철하고 한번 한배 타고 찍어먹기 한방 토요일 날 아쉬웠던 거, 자, 요거 과천
자, 후반부 세 번째 메인 승부에서 현악의 한탕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국산 4군 1200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놨듯이 1번 마 거센 돌풍이 5월 대가리 왕 대가리로 팔립니다. 야, 이 거센 돌풍이 언제부터 인기 1위로 이렇게 그것도 5월 대가리로. 야,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자, 1번 마 거센 돌풍이 5월 대가리로 팔려요. 얘는 뭐딴거 없죠. 오로지 선행 버팅인데, 자, 이제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번 마 거센 돌풍 문정균이 밥 벌어주는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는 28조 문정균이 빨간 등이 하나 딱 켜졌습니다. 과연 지금 뭐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뭐 5번, 7번, 8번, 마지막 12번, 뭐 5번 아마존 킹, 라운 더 위켄드, 나홀 영웅, 매직 그레이스, 이게 다 빨라요. 탕 튀어나가면 외곽에서 뭐 갈고 올라오면 아니면 옆에 가서 비비면 이 1번 마 거센 돌풍이라는 마필이 저는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인기 이렇게 압도적 인기 1위는 좀 불만이다. 뭐 인코스 1번 게이트 잘 뽑아들었죠. 1번 게이트에. 하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에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알수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주에는 뭐예요? 이런 1번 마 거센 돌풍이 아니다. 아니라 따라오는 놈. 따라오는 놈. 이거 뭐 팬이 이거 좀 얇은 거좀잘 나오는 거 없나요? 따라오는 놈. 요 놈을 놓고 때려야 되는 거죠. 따라오는 놈, 한 놈. 자, 조철이 또딱 뽑아놨으니까. 이놈이 거의 안 팔립니다. 얘도. 아무튼,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요, 일단은 씩씩하게 들어가야 먹으면 한구라 하는 거죠. 배당 노리고 간다고 막 얘도 받치고, 쟤도 받치고, 쟤도 받치고, 저 구멍수 늘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달러박스라 그래도 조철이 네방 이상 추천하지는 않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한두 마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이 없을 때는 받쳐가도 됩니다. 자, 이번 마지막 10경주 배당을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를 놓고 조철이 한번 소신껏 틀릴 때 틀리더라도 씩씩한 조철 스타일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까지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는 부산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부산 경마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배당 경주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2경주 국산 6군 16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외곽으로 득점 밀려나간 9번 마 K골드바 다실바 기수가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K골드바. 야, 얘가 봐줄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대가리로 팔립니까? 암만 편성이 좀 약편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약하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제일 낫다. 이런 거는 능력상 1위지. 아, 능력상 1위가 아니고 등 떠밀려 1위 가는 거죠. 그죠? 이런 9번마 K골드바.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대가리 까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얘 이길 놈들이 더글더글 합니다. 얘 이길 놈들이 더글더글 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9번 KN골드바. 자, 요 놈을 돌려놓고 이놈을 이길 놈들이 제가 드글드글 하다 그랬죠. 배당판도 아마 대끼리 배당도 한 8배 해서 한 1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대끼리가.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뭐 9번마 KN골드바까지 제가 안고 갈 배당이 있나, 구멍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얘 놓고도 지금 터질 놈들이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 중에 한 방이 주력이 될 공산이 큽니다. 뭐 9번은 받쳐만 가는 정도로 하고,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거 아마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요.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기분 좋게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부산 메인 승부가 4경주죠.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야, 요것도 딱 걸렸어요. 요것도 딱 걸렸는데. 자, 요 위에 4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블루 아이콘. 1번 블루 아이콘. 자, 또 되겠느냐? 자, 이제 승군전이죠. 승군전 맞아가지고 뭐 부담 중량도 괜찮고요. 52kg면 뭐더 떨어졌죠. 지금 4연속 입상 중입니다. 4연속 입상. 그런데 자, 이게 이제 6군도 아니고 5군도 아니고 4군이에요. 4군. 5군하고 4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최적 전개로 거의 펼치고 왔어요. 그것도 전개가 잘 풀렸다는 얘기죠. 뭐, 슬금슬금 나가서 옆에 붙는 선행마 없이 선행 선두권 나가고. 어떨 때는 딱 2반매 붙어가지고 모래 안 맞고 최적으로 가고. 자, 요번 경주는요, 이렇게 전개가 또한번 풀린다고 보장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마필이 인기 1이다. 얘가 인기 1이다. 좀 불안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번 부산 4경주는 이 1번마 블루 아이콘만 뒤로 돌리거나 잘라도 무조건 승부가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부산 4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1번마 블루 아이콘.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한 2구라에서 3구라를 때려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마필인데요.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혹시 많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번 블루 아이콘부터 12번 BK 마셜 요 사이에 조철이 사대를 잘 맞춰가지고 남들 안볼때 달러박스 놓고 했던 좋은 기억이 한 두세 번 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이 1번마 블루 아이콘은 받치거나 빼거나요. 달러박스 놓고 중고배당으로 한방 주력으로 한방 때려 붙이면서 이런 거는 삼복승까지 꼭 안고 가셔라. 삼복승 요거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삼복승까지.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가자. 오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요거 제가 볼때 분명히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4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4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위가 좀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1위가 불안한 경주인데, 자, 부산 5경주 최대 승부처 인기 대가리 9번마 러닝 파워. 요놈도 지금 연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바로 권승주 마방에서, 자, 최시대가 원래 단골이었는데 다실바로 바뀌었네요. 자, 9번마 러닝 파워죠. 금포스카이 새끼예요. 여러분들 금포스카이 아시죠? 예전에 대통령배에서 배당 내고 이착인가 했던 놈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33주에서 금포 시리즈가 또 한동안 잘 나갔어요. 요즘에는 금포 시리즈가 좀 주춤한데. 자, 9번만 러닝 파워. 자, 이놈은 앞선에 나가면, 선행을 가면 그대로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 안쪽에 2번마 캔드릭이라는 마필도 있고, 6번마 아르크투르스라는 마필도 빠르죠. 자, 그 외에 마필 중에 안쪽에서 뭐 하나 툭 튀어나가면, 이 9번마 러닝 파워가 코스가 외곽에서 전개가 좀 꼬일 수가 있어 보인다. 자, 이제 승군전인데요. 최근 만만한 놈들하고 싸워갖고, 손쉬운 승리를 거뒀었는데,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었습니다. 경주거리 1400으로 늘고, 또 외곽으로 빠져있고, 요번 경주 이래저래 불안한 인기 대가리가 바로 9번마 러닝 파워다. 그러니까 이게 인기 1위, 뭐, 우리 예상가들이 이 사전 인기도 종합 오두마번 내는 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오두마번은 시간에 쫓겨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길이 부러지고 준대길이 부러지고 이 허구한 날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예상가들이 1번 2번밖에 없어갖고 1번 2번으로 쭉 잡아놓으면 이게 대길이로 빵 뚫리는데, 나중에 이제 사전 오두마번 내놓고 나서 공부를 좀더 하다 보니까 2번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두마번은 1, 2로 돼 있는데 실전 예상은 1, 3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1번, 2번에 배당이 올라가고 1번, 3번에 배당이 내려가고 뭐 이런 배당판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것까지 하시려면 그냥 예상가 해야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거는 조철이 알아서 다 하니까. 자, 9번만 러닝 파워를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 파워에 관계없이 우리가 노리는 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놓고 러닝 파워 말고 아나짜리 한방 위주로 한 방이고, 9번마 러닝 파워까지 안고 가면은 요번 경주는 딱 걸려든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부산 5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야, 오늘 뭐 일단 있잖아요. 이게 예상할 때는요, 때려 먹을 게 많아요. 잘안 맞아서 그렇지. 연병하고. 자, 이 오경주, 오늘 달러 박스,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상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 제가 어제 그 마지막 메인 승부, 우리가 몇 경주였습니까? 11경주. 제가 6번마 빅스고, 이 5조 멀로 기수가 기승하는 6번마 빅스고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메인 승부로 한번 가져가자. 6번이 쌍머리 들어왔죠. 야, 그런데 너는 왜 4번을 놓고 때렸냐? 그랬더니 회원님 중에 한두 분이 이제 아쉬움을 저한테 문자로 토로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다 해드리기는 머리도 아프고 천불도 나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놓고도 저는 소수의 움직이는 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지금 말씀드리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브럴너브럴 주절주절 될것 같아서, 제가 뭐 시간 날때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꼭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토요일 날 경주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제 일요일 경마 내일 오전장부터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들어갈게요. 이것이 조철 스타일이다. 기다리면 옵니다. 복, 삼복, 상복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군소리 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승부처 과천 2479텐, 부산 245, 그중에 메인이 4경주, 7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